저희 마당은 좀 큰 편이에요. 뭐 8,000평 정도. 8,000평 정도. 8,000평이요? 8,000평이요? 마당이에요? 그게 마당이에요? I drive through all of hell, half of Texas. Just to hear a steel guitar and a cowboy song. 와, 이게 집이에요? If tomorrow finds me busted flat and double. 이야, 너무 좋네요. I won't care, cause my soul. 다시 뜰 수 있을까? 안 하고 싶고. 그 드라마 받을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진짜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때 안 잡아줬으면 진짜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나중에 체리가 우리한테 좀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 알게 되면. 고생했네. 애기가 고생했다. 세상에. 우리 반상회를 찾아주셨어요. 그야말로 진짜로 물 건너서 반상회 소식을 듣고 오신 거야. 야, 대단하다. 미국 텍사스에서 물 건너온 무려 200만 구독자를 돌파한 스타 크리에이터 육아빠 올리버스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리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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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버스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왜 이 바이러스 더 잘 퍼지는지.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fishing. 사실 쉴트 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빠잉. 네, 텍사스에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얼마 만에 지금 한국에 오신 건가요? 아,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네, 저 그 상황 때문에 계속 못 오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근데 뭐 시차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네, 커피 많이 먹었어요. 아, 어렵네. 어렵네. 되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재치가 있으신데. 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뭐 텍사스 하면 또 미국 남부의 그 대자연을 또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애기 키우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워낙 많고 뭐 저희 집에서 뭐 동물 되게 많고 뭐 닭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야생동물도 되게 많아요. 뭐 사슴 같은 거. 집에서? 집에? 밖에서. 저희 마당은 좀 큰 편이에요. 뭐 8,000평 정도. 8,000평 정도. 8,000평이요? 8,000평이요? 마당이에요? 그게 마당이에요? 작은 마당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뭐 이웃 친구들은 그보다 뭐 10배, 뭐 100배로 더 큰 영어로 ranch라고 해요.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800 아니고 8,000이에요? 8,000이요. 대박이다. 반미국에서. 아니 오늘 그 물 건너온 아빠들의 최초로 미국에서 이제 육아하는 상황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네. 8,000평이 넘는 대저택.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8,000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육아 일상 어떨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진짜 미국에 간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근데 미국은 왜? 가본 사람도 안 가본 사람도 왜 가고 싶을까? 와, 저기 진짜 완전 시골 같은데? 와, 이게 집이에요? 이야, 너무 좋네요. 체리 방이에요. 아, 여기가 18개월이 혼자 쓰는 방이라고요? 네. 집도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영화에서 봤던 집처럼 생겼네요. 이야. 진짜 예쁘네요. 미국집입니다. 미국집이에요. 야. 됐다. 일어났다. 아, 나 지금 저
작은 모션에 너무 빵 터졌네. 아내분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불로 딱 친 거 맞죠? 아 깨우는 그런 디테일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뭐 바로 눈치 보고 바로. 너는 지금 뭐 하냐 이거거든. 좋아. 깨잖아. 그만 깨잖아. 봐. 아 귀여워. 힘들게 나온다고 고생했어 지리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칭찬 일색이었죠. 지금. 와 아빠들 이거 아프지? 아 귀엽다. 자 여기 앉아. 할머니. 할머니 제리 옷 입어야 될 텐데. 무슨 옷 입고 싶어? 어머 한국말로 대화 하시네. 네 저희 집은 무조건 한국어만 해요. 아 그래요? 미국이니까. 아 오히려 이제 미국이니까 한국어가 외국어니까. 한국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 홍주다 홍주. 홍주 누구지? 누구지? 아 아. 왕자. 왕자. 홍주 아니 뚱마리가 있네. 홍주 먹고 싶다. 한국에 왔어요. 네, 공주네. 어머머. 또 있네. 아, 동네 친구들이 많네요. 네. 자, 프렌치 토스트 해줄게요. 아, 체리 진짜 배고프겠다. 계란 있어? 계란 있어. 마시자. 여기나 거기나 아빠들이 음식 하네요. 그러니까. 오, 가져왔었네요. 가져왔죠. 저 달걀에 뭐 넣는 거예요? 계란, 우유, 바닐라, 캐피가루로 추가해서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다니니까 누가 있나 봐. 언제도 밖에 사슴 있어? 사슴 있어? 있어? 그럼 확인해. 아 사슴이 막 놀러 오나 보다. 네 자주 놀러 와요. 오 저 멀리 울타리 너머에 동물이 보이는데요. 진짜 있네. 어머나 어머나. 우와. 이거 진짜 사슴이다. 저희 집 앞에 얕은 동물이 나타났거든요. 참 기이하고 놀라운 풍경. 야, 문 밖에 나가면 동물원인 거야. 와. 있어, 있어. 뛰어. 뛰어, 확인해봐. 뛰어. 뛰어 있어? 확인해봐. 가서 확인해봐. 아, 귀여워. 뛰어, 확인해봐. 가서 확인해봐. 빨리 열릴게. 씨름은 너부리고 많이 배고픈 거 봐. 나도 울고 싶어. 배고팠어. 아, 배고픈 때를 많이 써요. 배고파 배고파 지금 배고파요. 근데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맞아요. 빨리. 잘하시네. 손이 빨라.
아기가 아기가 울고 있는데 빨래했죠. 안녕하세요. 시작. 오! 맛있겠다. 진짜 미국집이네요. 좀 조심하세요. 이야, 배고파요. 너무 아름답게 샀습니다. 진짜. 부러워. 아빠한테 먹여줄 거야? 아빠한테 먹여줄 거야?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있어요. 체리도 먹어봐. 체리야. 이름 안 내요, 체리야. 답답하죠. 체리야, 시럽 뿌려줄까? 이거 봐, 시럽 봐봐. 시럽, 필요 없어? 체리 앉아야 돼. 아까 배고프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애기도 다 똑같구나. 다 그래요. 그렇네요. 아, 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런 거죠. 예. 오리가 먼저 먹고 있어. 아, 볼게. 먼저 어떻게 해? 체리 안 배고파? 체리 이거 할까? 오, 예쁘다. 집중하려고. 빨리 먹을게. 체리야, 고기 뭐야? 아이고. 이거 똑딱 여기도 할 수 있다. 똑딱. 똑딱. 엄마가 맞춰줘. 이것도 똑딱. 해봐. 야, 많이도 먹어. 제형 넣을게. 체리야. 이거 아구 나오고 싶어. 아, 저렇게 번갈아서. 아, 똑같아. 세리야, 한국 가야 돼. 예?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 네. 한국 가면 체리 어떻게 자? 막 따로 방 있을 거 아니면? 엄마가 따로 방 만들어놨대. 우리 계속 분리수면 하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그거 존중하시는 거 같아. 다행이다. 뭐라고 안 하셨어? 막 같이 자야지 이런. 또 우리 엄마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체리가 잘 자니까. 생각보다 우리처럼 체리처럼 재우는 경우가 한국에 흔치 않나 봐. 맞아요, 흔하지 않지. 아, 우리가 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 그 맘카페에서 아이들 그 분리수면에 성공을 하려면 올리버의 영상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래요. 저희는 단 한 번도 한 침대에서 체리와 같이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수면 교육 어떻게 했냐? 어떻게 성공하신 거예요? 아, 되게 복잡해요. 체리가 병원에서 완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때부터 바로 자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네, 요람, 침대 옆에 있는 요람. 왜 그렇게 했냐면 영어로 세즈라고 하는데 그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런 거 미국에서 되게 약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따로 자고, 그리고 베개, 뭐 이불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 안 돼요. 푸신푸신 패딩 안 되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한 4개월부터 체리를 체리 방에서 재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낮잠 자는 수준.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렸는데 결국 그냥 잘 됐어요. 체리 얼굴 진짜 동글동글해졌다. 올리버는 체리 얼굴 이제 정확하게 잘 대칭으로 보여? 내 눈엔 뭐 물론 매일매일 봐서 100% 확실할 순 없지만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안 했으면 진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좀 고생했지만. 왜요? 한 3개월부터 네. 체리 약간 어떻게 약간 두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 댓글로 알려줬어요. 좀 확인해봐.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뭐 만져보니까 좀 아마 치료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헬멧 그리고 치료 같은 거 받아야 했어요. 체리와 오랜만에 차를 타고 외쳐 나온 곳은 바로 골상학병원입니다. 체리야, 숨이 뗐니? 3개월 전에는 얼굴 가지, 스타킹을 뒤집었었는데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헬멧으로 막 직접 닦았어요. 알콜로. 원래 아기 아프면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프죠.
체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거야, 이거? 체리 5개월에 시작했나? 4개월에 시작했지. 기억할까? 기억할까? 하나, 둘, 셋. 다다. 다다. 아, 헬멧 씨예요? 아. 네. 기억나? 체리 이거 쓴 거 기억나? 누워 봐. 와. 그럼 기억나? 뭘까? 뭐지? 기억하는 기억나? 거 같은데. 기억나? 체리 서 있잖아. 엄마가 여기 썼었잖아. 체리 이렇게 썼었잖아. 와이프는 직접 다 디자인했을까? 색깔 이런 그랬구나. 거 원래 없었어요. 아빠가 맨날 여기 안에 알코올 뭐 닦아줬고. 오, 힘들었어. 체리야. 다시 뜰 수 있을까? 못 쓰겠지. 안 하고 싶어. 그 드라마 받을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진짜 안 들어가나? 불편하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때 안 잡아줬으면 진짜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나중에 체리가 우리한테 좀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 알게 되면. 고생했네. 애기가 고생했다. 진짜. 세상에. 근데 머리카락 어떻게 엄청 길어. 애기 미용실 알아봤는데 막 여기서 2시간 정도 운전해야 돼. 2시간 가야 돼요? 체리 머리 자를까? 오랜만에? 처음이지. 뒷머리 자르는 거. 완전 처음. 헬멧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자르고 싶어 그냥. 뭔가 좀 마음 아파. 이걸로 태어났잖아, 체리. 아, 베넷 머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마음 아팠어요, 생각해도. 이 머리 한번 풀어볼까? 내가 손톱이 크니까 내가 와. 시간 끝났어요. 아, 나도. 머리 만지는 애들이 제일 싫어. 그거 어떻게 자르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난 생각했는데 여기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 정도 맞아도 될 것 같아. 일단 이 정도 잘라줄까? 줘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면. 줘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면. 제리 와. 와. 제리 와. 와. 또. 아, 쿠키 달라고? 쿠키, 내가 가져올게. 쿠키. 지금 몰래 약간 깎으려고. 네. 사만시키려고. 체리야. 자, TV 보러 가자. 체리 보러 가. 체리 보러 가자. 그래. 체리 보러 가자. 아, 귀여워. 다리가 너무 짧아. 어떡해. 내가 보자마자 변했던 것 같아. 어우. 가만히 있질 않네. 나는 지금 냉면 그릇 이용했잖아요, 그죠? 에? 냉면 그릇.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냉면? 이렇게 쉬어서 이런 거. 아, 그렇게 할까, 그. 애기 코는 빼놓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 이렇게 잘. 붙였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체리 잡을게. 테이프로? 그러니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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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아! 잘랐다. 잡았다. 아! 오, 잘하시네요. 잡았다.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체리 털 떼봐. 하나, 둘, 셋. 일단 체리가 알아서 했어. 아, 진짜? 와, 어때요? 야, 시원하겠네. 약간 정리된 것 같아. 정돈된 것 같네, 진짜. 머리 감으면 예뻐 보이겠다. 여기 있어요. 체리 털, 어떡해. 뭔가 못 버리겠어, 뭔가. 야, 맛있겠다. 시원하게 드세요. 아, 귀엽다.